아, 초딩 입맛이구나. 괜찮으세요. 아, 진짜 떡볶이 비주얼로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다니까. 우와. 자, 아니 이 냄새가 나 어렸을 때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먹었던 그래, 그 떡볶이야. 그거야. 그 맛이야, 그 맛. 와, 어렸을 때 이거 초등학교 기억이 확 사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어? 응. 괜찮아? 그 어렸을 때 먹었던 떡볶이야. 나, 내가 있잖아요. 아기 때 밥을 안 먹었어요. 떡볶이가 하루 종일 떡볶이만 먹고 살았어. 어머, 진짜. 자, 이거 불 껐죠? 에이. 그러니까 이 맛을 낼 줄 아는구나. 껐어. 이게 지금 여기. 아니야, 껐어. 어? 왜 야, 이거 떡볶이 맛있다. 아우, 어묵 맛있다. 고민이 썰었다, 이거지? 내가 밥을 잘 썰었어. 나는 국물. 국물. 용님씨 맛있어요. 아~ 더 드릴까요? 자, 맛있어. 아유, 오래간만에 맛있는 떡볶이. 정말요? 응, 다행이네. 국물을 몇 번을 먹는지 몰라. 뭐가 소풍 온 것 같아요. 요리 해도 되겠어요? 그냥 내 생각에 난 이거 주물러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아. 그치? 이러고 떡볶이 언니 전골식으로 해서 뭐 떡볶이도 너무 맛있어. 소스가 잘 비율을 맞춰가지고 만들면 돼요. 간단한데도 정말 푸짐하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잘 못해. 아니, 그렇게 하고 맛이 없는 거 많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식구가 많다 보니까 엄마가 푸짐하게. 옛날엔 다라이라고 그러죠. 다라이. 거기다가 다 때려 넣어가지고 야채 때려 이렇게 넣고 막 이렇게 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후라이팬을 구워주면 식구들이 많으니까 언니 오빠들이 밥만 퍼가지고 여기서 또 먹고 학교 가는 거야. 영님이 근데 어려서부터 노래했어? 네. 제가 그래서 언니 알아요. 그래? 언니 옛날에 베이비쇼라고 있었어요. 그래. 언니. 내가 5살 때부터 베이비쇼 했던 저는 사람. 7살 때부터 했거든요. 어렸을 때 노래 잘하니까 이제 그 극장 쇼 단장님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신동들이 많았어. 그러면은 베이비쇼를 이렇게 하면은 주인공 거기 얼굴에 크게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머리 이렇게 나와. 근데 베이비쇼에서 크게 나왔어.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탕 갖다 주고 껌 갖다 주고 또 10원짜리 동전. 노래 잘한다고. 애기니까. 애기니까. 10원. 10원 그때 언니 10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사탕 동전도 막 그렇게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올라가서는 자신감 있게 딱 노래해. 근데 밑에 내려오면 노래 안 해. 아, 어렸을 때부터 완전 프로네. 그래서 뭔가 사각기짝이라도 올려놔줘야지만. 아, 그게 진짜. 예, 옛날에 시골에서 엄마 아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자식들을 이렇게 공부시키고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맨날 이렇게 장사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내니까 엄마가 막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네. 맨날 용님아 너 가수로서 잘 되면은 네가 형제들도 도와주고 네가 가정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사춘기 때는 반항이 되더라고. 왜 내가 왜 막내가 내가 왜 내가 해야 되나?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 그런 소리해? 진짜 엄마가 나놓고 왜 나한테? 그리고 언니 오빠들도 자기네가 다 알아서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그걸 해줘야 돼? 근데 해주잖아. 근데 넌 막내 같지 않아. 그러게요. 이상하게 막내인데. 집에 가면 막내 티를 내는데 바깥에 나오면 장녀야 장녀. 그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너 강진 씨하고 진성 씨하고 그렇게 연이 많다며. 많죠. 왜냐면은 진성 오빠는 어렸을 때 극장 쇼 했을 때 같이 인연이 됐고. 그럼 그 친구도 베이비였어? 베이비쇼? 아니 그건 아니었고 그 내가 베이비 가수로서 좀 이름이 있으니까 야 나 어렸을 때 너 알아. 아버지가 끌고 다니면서 노래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성 오빠랑 친하게 됐고 강진 오빠 같은 경우에는 캬바레 맨날 오빠가 앞에
올라가든가 내가 올라가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진 오빠하고는 이제 친하고. 근데 또 공통점도 있어. 무명 시절이 길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들 무명 시절이 길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잘 되고 나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은 맞아 맞아 그랬지. 이게 죽이 딱딱딱딱 맞는 거야. 그 제가 극장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 한 번은 아버지가 새벽에 저를 막 깨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형님아 형님아 일어나 일어나 막 그래요. 아빠 왜 그랬다면 빨리 짐 싸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다면 그동안에 이제 극장쇼 하면서 지방을 순회 공연을 하는데 이제 그 단장님이 돈을 안 준 거야. 어머. 돈을 안 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를 데리고 야반도주? 그렇지. 근데 터미널 쪽에 가가지고 새벽에 이제 문 연지 식당 같은 데는 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식당에 가서 국밥 한 그릇 시켜 먹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애기 데리고 온 사람을 찾으면은 못 봤다고 그 아줌마한테 시킨 거야.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다락방 같은 거 있냐 아니면 숨을 데가 있냐 아니나 다를까 밥을 먹다가 저기서 뭔가 사람이 오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야. 단장이야. 단장들이 이제 찾아온 거야 몇몇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숨을 곳을 미리 알아놨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숨어 있었어. 숨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혹시 애기 데리고 온 사람 있냐고. 진짜. 있냐고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식당 아줌마 고맙게도 아유 안 왔다고 못 봤다고 정말 못 봤냐고. 근데 어렸을 때인데도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아. 왜냐면 숨었기 때문에. 무서웠잖아. 분위기가 무서운 거지. 숨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가는 거 다 보고 도망쳐서 서울까지 왔어. 아니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국밥집이나 뭐 미리 해 그러지 않았으면 또 끌려서 또 가는 거지. 그렇지. 그 사람들은 재미를 보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끌려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럼 돈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 노래만 하고. 근데 계속했다가는 더 못 받을 거 같고. 이거 완전 무슨 저기 만화야 봤던 그 서커스의 그런 슬픔. 그래 맞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당했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선배님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벌다가도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 재테크를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멀리도 가지 말고 오른쪽에 있자. 그래서 지금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럴 수 있다, 나도. 나도 그럴 수 있다. 그치. 노후 대책은 마련은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죠. 잘했어. 좋은 생각. 우리가 그래도 용님이를 또 좀 좋은 곳에 가서 네. 좀 좋은 공기 마시고 힐링하고. 제가 저기 그 일꾼에 탄생하면서요. 알게 모르게 약간 몸도 상하기도 하고. 맞다, 그 일꾼에 일꾼인가 보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12시간 내내. 어디 피곤하시죠? 자, 손 만져줘야지. 만져요, 이거. 어찌리. 어머머머머머, 어찌리.